저는 늘 책과 예술을 가까이 하거든요. 빨리 오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첫사랑 김가연입니다. 맞아요. 저예요. 맞아요. 부동의 첫사랑 첫 번째 동아리를 위해 방문한 이곳은요. 바로 부산대학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문할 동아리가 어디라고요? 알아요, 거기. 댄스 동아리잖아요. 아, 진짜 춤으로 또 한번 다 보여줘야 되겠네.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붐붐붐 붐붐붐. 이렇게 치시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세요? 뭐야 카톡 여기서 다 받아가는데요? 안돼. 뭐야 그만하고 일단 오세요. 일로. 그래서 누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부산대학교 중앙댄스 동아리 UCDC 39기 양채은입니다. 그럼 전 이제 오늘 들어갈 거니까 40기겠네요? 선배님이셨네. 아이고. 그러면 동아리실로 가볼까요? 아, 네, 좋아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408호로 가시면 돼요. 아. 바로 앞이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의 화려한 댄스 동아리 생활. 면접 보러 오신 분 맞으시죠? 면접이요? 선배님,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가실까요?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인의 이상형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첫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UCDC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아, 엄청나게 알고 있죠. 우리 어스 셀프 댄스 크루. 그 뒷문으로 지금 바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춤을 춰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음악을 크게 듣고 있을 때 그 음악을 듣고 따라추기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바로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 별명이 가리입니다. 그래서 가리 겟겟 여러분의 마음을 겟겟 하겠다는 의미로 가리 겟겟 붐붐 파우 정영돈 선생님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사실 저희가 춤은 필수는 아니고 열정만 보기 때문에 안 추셔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저희의 즐거움을 주시죠. 저는 그거라면 만족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렸다면 저는 만인의 첫사랑이니까요. 저희 이제 아이솔이란 걸 해볼 건데요. 아이솔. 아이솔은 예. 말 그대로 단어부터 아이솔이듯이 한 부위만 움직여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만히 있고 예를 들면 목을 아이솔 한다면 목만 이쪽으로. 그게 그 단어였군요. 따라치기가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엔 목을 이렇게 뒤로 걷으세요. 투턱이 돼요? 네, 투턱 되게요.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이게 맞나요? 와, 무슨 기준으로 사범님이 다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준비기 때 또 말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패스를 가르쳐 드릴 건데 그럼 패스가 있고 슬로우가 있는데 그렇죠. 패스는 빠르게 확 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 패스를 할 건데 착착착 투에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슬로우. 네. 근데 패슬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패슬을 한 60% 정도 해주고 네. 나머지 40% 슬로우 이렇게 끌어주고 또 이제 패슬 갔다가 슬로우 패슬 하는 척하면서 슬로우
패스트 하는 척 하면서. 곡 제목이 게더 기타잖아요. 네. 기타를 이제 칠 건데 왼손으로 이제 기타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제 기타 칠 겁니다. 코드는 혹시 뭘 잡으면 되죠? 코드는 C 정도 잡으시. 알겠습니다. 잡고 이제 엄지 편 상태로 이제 기타를 이렇게 내리면서 그냥 치면 되는데 원, 투, 쓰리 하시면 되는데. 와. 천천히. 쓰리, 포. 뭐야? 저 내려가세요. 쓰리, 포. 방금 상당히 저 고라니 같았는데. 쓰리.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고라니 같아 보여지. 아. 중심. 중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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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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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손만 가면 좀 이상해지. 혹시 피디님 상체하체 따로 찍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왔죠? 네. 이제 베이비하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온갖 멋을 부려주면 됩니다. 골속 자신을 꼬신다는 마인드. 멋을요? 와 이거 그 BTS 농철 그거. 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동아리가 확실하게 아까 그 기본기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을 잡더라고요. 우와 오마이갓.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혹시 강한 순으로 사범님이 되신 건가요 지금? 어. 근데 저보다 강한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아.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two and three, four and one and two three and. 저 틀렸다고 바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활짝 웃으시면서 하셔가지고 저도 행복해져서 같이 웃으셨어요. 자 해봅시다. 이제 종례 맞춰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UCDC 어떠셨나요?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꼭 댄스 동아리 한번 들어가고 싶었는데 몸치고 뚝딱이라서 옆에 사람들이 싫어하실까봐 못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잘 가르쳐주시고 무엇보다 이게 잘 못해도 옆에서 계속 잘한다 해주시니까 힘을 입어서 쇼츠까지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제가 여러 명 홀린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몸이 하나인지라 이만 다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싶다면 다음번 회차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하면 되나요? 부산대 UCDC가 아마 다른 부산 댄스팀들이랑 비교해도 제일 잘 출 것 같아요.